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월 초에 이제 예비 실적은 발표가 됐고 실적은 좋게 나왔죠. 근데 네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내용은 어떻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달 초에 공개했던 잠정 실적을 네. 보자고 하면은 뭐 3분기 매출액이 73조 원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70조 원이 넘어선 것은 창사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5조 8천억 원이면은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준하는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비즈니스 라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큰 건 반도체고 그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통신 사업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등등해서 그 각 부문별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 당연히 반도체와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좀 이렇게 실적을 이끌었을 것이다. 네, 좀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도 좀 수요의 성수기였다. 3분기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계약할 때도 단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3분기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으로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요즘에 또 갤럭시 G 시리즈 폴드 시리즈를 많이 쓰시고 계시 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히 좀 선방을 하면서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부문에서 실적을 많이 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가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가전 부문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2분기까지는 이번에는 사실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되면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전에서는 사실 예전만큼은 이제 실적은 못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살 사람들은 많이 샀겠죠. 네. 그 뭐 중요한 거는 주가일 텐데요. 지금 뭐 실적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답답하실 텐데요. 시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은 게 작년 12월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사기만 한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오로지 삼성전자 믿는다. 이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수해서 대응해와서 올 들어만 개인이 산 삼성전자 주식이 32조 원가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4분기부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 실적도 사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도 사실 야금야금 내려와서, 예전에는 사실 증권가 목표가가 10만 원 넘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뭐 12만 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미 10만 원 밑으로 한참 내려왔고,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8만 2천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지금 평균 단가가 8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겨우 그 윗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지금 목표가로 지금 책정되는 상황이고요. 또 업계에서는 뭐 단순히 이게 지금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 PDR이라고 해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쟁을 돌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비전,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은 한 단순히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때는 네. 시장의 평가도 호평인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아지면 또 시장의 평가도 야박해지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건지 네.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익의 사이클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시클리컬 주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좋을 때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익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할 때부터 주가가 튀어 올라가니까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쨌든 이익의 저점도 계속 높여왔고 주가의 저점과 고점도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뭐 이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이라고 하니까 좀 그때까지는 주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